87년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는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한 명을 뽑다 보니 후보를 알기 쉽고 투표율도 높은 장점이 있지만 2등 이하의 표는 모두 4표가 된다는 승자독식의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중대 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뽑습니다. 4표가 줄기 때문에 소수의 목소리가 대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싹쓸이하는 현상을 완화할 수도 있겠죠. 단점으로는 후보자와 소수 정당의 난립 우려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 선거구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부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됐다고 했습니다. 입법부 수장인 김진표 국회의장도 화답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가 다음 달 중순까지 복수의 안을 내면 총회격인 전원위원회를 열어 확정하자는 제안입니다. 가령 호남에서도 보수 정치인들이 또 대구 경북에서도 진보 정치인들이 당선되어서 지역의 표심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여야 모두 논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당론은 아직 없습니다. 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당에서 선거제도에 관한 의견들을 빠른 시간 안에 수렴할 계획입니다. 중대선거구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당내 의견을 지금 모아가는 중이다. 같은 당 내부에서도 수도권과 영호남 등 지역에 따라 이해가 엇갈리는 만큼 합의안이 도출되겠냐는 회의적 시각도 많습니다.